자, 오늘부터 이제 문제집 강의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1번. 다음 중그 법적 사실이 성질이 다른 사실은 답은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본인의 추인 거절.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죠. 나머지 것들은 관념의 통제예요. 근데 관념의 통제는 뭐죠?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 3번 보시면 공탁의 통지,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과 5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승낙, 승인은 뭐로 이해하냐면 의사표시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요 2번 시효 중단의 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제. 왜 그러냐면, 자, 의무라는 것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겠다 말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채무 승인은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채무는 의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채무를 이행하겠다 말겠다라고 뭐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요 채무 승인은 뭐냐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막년회 때 만나가지고 저한테 돈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나 그랬더니 20년 전에 제가 지한테 15만 원을 빌렸대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20년 전에 빌린 15만 원을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빌렸네 마네가지고 제가 티켓팅 하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그때 카드값이 모자라가지고 실제로 20년 전에 그놈한테 이 15만 원만 빌리자 해서 빌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거죠. 야, 미안하다. 돈 빌린 게 맞네. 이게 뭐예요? 채무 승인. 다시 말하면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돈을 갚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승인이란 말을 쓰지만 뭐는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로 이해야 돼요. 이는 뭐라고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다 말겠다라고 뭐할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보통 승낙은 의사표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관념의 통지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될까요? 채권 양도할 때.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데,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요 을과 병 지들끼리만 양도하면 갑은 여전히 을이 채권자라고 알고요. 을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을이 갑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통지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채권 양도의 통지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양도의 통지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은 뭐할수 없다고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병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채권 양도의 승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승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낙이라고 쓰지만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관념의 통지. 그래서 요 채무 승인과 채권 양도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념의 통지라는 건좀 주의하셔야 돼요. 2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있는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되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다. 물론 맞겠죠. 다 뭐예요? 법률 사실입니다. 법률 사실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장이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건은 시간의 경과처럼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3번도 맞는 거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자, 근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준법률행위의 개념인 거죠.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준법률의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는 적법행위는 법률행위고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준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준법률행위에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 준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사실행위도 준법률행위죠. 그럼 이런 것들은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4번이 5번 지문의 힌트인 거예요. 자,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고 최고는 뭡니까? 준법률행위니까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 보시면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다시 말하면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3번이죠. 서로 연결된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1번 원시취득 맨 처음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선의취득이냐 유심을 습득하는 소유권취득은 소유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이해되고요. 2번 포괄승계 상속은 맞죠? 사인증여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인증여라는 것은 사망을 원인이라는 증여고 이건 뭐죠? 특정승계 일종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이네. 3번 매매 특정승계고요. 4번 지상권이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고 5번 내용의 변경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이 있는데 물건의 증감은이나 소유권 위에 제한 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은 양적 변경이기 때문에 내용의 변경이 일종이고 따라서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이 5번은 또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4번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죠. 이거 좀 잘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다시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뉘고요. 이 처분행위는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뉩니다. 일단 채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따라서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는 뭐가 생기죠? 의무. 채무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뭐라느냐 하면 의무부담행위라고 하고요.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고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은 뭐죠? 준물권행위겠죠? 그러면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하고 갑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니까 요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고 뭐인 거죠? 의무부담행위인 거죠. 근데 을이 이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죠? 뭐가 변동되는 거죠? 채권이 변동되는 거죠? 그러면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니까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보시면은 기억, 지명 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채권의 양도는 알겠는데 지명 채권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명 채권은 뭐냐면 채권자가 적혀 있다 이런 거예요. 지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채권을 말해요. 일반적인 채권. 근데 우리가 무기명 채권은 채권자가 안 적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건 뭐냐면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무기명 채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명 채권 하면 우리가 채권자가 적혀 있다는 얘기니까 일반적인 채권을 말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지명 빼버리고 뭐예요? 채권의 양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또 준물권이 맞네요. 기억,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유물 계약이고 ᄃ번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단독행위고 ᄅ번 점유 취득 시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이것도 누가 권리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시효는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을 이해하기 때문에 리을본의 X제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되는 거죠. 자, 적중 사례 문제 볼게요. 1번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죠?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에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이다. 맞죠? 답이 잘못됐네. 시작부터.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입니다. 답은 3번이죠.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정답을 확인하고 확인했는데도 답은 뭐죠? 3번입니다. 해설은 맞죠. 그죠? 이건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 자체는 그대로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2순위 저당권보다 1순위 저당권이 좀 더 힘이 세잖아요. 이것은 힘이 세지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므로 3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과학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죠?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진 거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다. 맞죠? 그러니까 이전적 승계가 특정 승계와 뭐로 나뉘죠? 포괄 승계로 나는 거죠. 따라서 포괄 승계는 뭐 일종입니까? 이전적 승계 일종이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이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설정적 승계입니다. 따라서 이전적 승계다. X예요.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맞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일까요?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한다라고 뭘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합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다른 합유자에게 뭐예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요 두 가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요 문제 답은 뭐죠? 아, 1번이 되는 거죠. 자, 우측에 이제 법률행위입니다. 1번.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자, 법률행위가 두 가지가 있죠. 단독행위야 계약이죠. 그러면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을 찾으라는 말은 단독행위와 계약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계약이 있나요? 4번 공탁이 계약이에요. 공탁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치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보관계약으로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합의금을 줘야 되는데 그놈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요구해가지고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뭘 했어요? 공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법원 간에는 뭘 하는 거죠? 물건 보관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공탁은 임치 계약,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행위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성립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요물 계약. 과거에는 여기서 참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어요. 자, 왜냐하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 하면 요물 계약, 요물 계약하면 성립 요건이죠. 그러면 요물 계약이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고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이고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뇌물변제도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도 뭐죠?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계약은 요물계약이고 요 네 가지 계약에서 요구하는 물건이나 행위의 완성은 계약의 성립 요건에 해당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번 요물계약에서 물건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2, 3, 4, 5번은 다 뭐죠? 효력 요건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 맞죠? 사적 자치란 말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라는 말이 뭐죠?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렇죠? 사적자치라는 게 뭐냐면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사적자치 원칙인 거죠. 이 사적자치 원칙에 파생원칙이 있는데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파생이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자유 속에는 뭐도 포함되죠? 책임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의 원칙도 사적 자치에 포함돼요. 아무튼 법률행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니까 1번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의 수단이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겠죠.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혼인이죠.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죠? 부부가 되는 거니까 혼인은 사실행위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다. X고요. 1, 2번이 답이죠. 3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맞는 질문이고 다른 말로 뭐죠?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결정된 거죠. 4번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맞죠? 이게 뭐죠?
단독 행위를 의미하고, 5번 의사 표시에 무효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된다. 맞죠? 왜요? 법률 효과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 표시가 무효하면 법률 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4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효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뭐가 떠오르세요? 혼인이 떠오르시면 되겠죠.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사실행위가 필요하죠.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뜻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또 유효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X죠. 법률행위이긴 한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거죠. 답은 4번. 3번이죠. 4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법률의 해석은 법률 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잘 나오진 않는데 나오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심법원에서 3심법원, 대법원을 가는 절차를 상고라고 해요. 상고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고했다 그러면 1심에서 2심, 항자들하면 상고가 들어가면 대법원으로 가는 3심인데, 이 대법원이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아요. 대법원은 뭐만 하냐면 법률심만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인 불러다 놓고 뭐 이렇게 증인신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법률행위 해석을 사실 문제로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고 법률심만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법률의 해석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뭐죠? 법률 문제로 보고요. 따라서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심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과 판례 입장이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다음 중 단독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다. 맞는 질문이죠. 자,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맞는 점이죠. 3번.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해제. 그죠?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해제권자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해요? 전원해야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5번이 답이죠. 왜요? 증여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는 꼼꼬로 주는 거니까 자꾸 단독행위 같다라는 의심을 품게 하는데, 증여는 뭐죠?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만으로 묶인 거죠. 기억. 자,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법률행위 유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죠. 확정 가능성을 말하고요. 확정되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억. 법률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X.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죠. 무효죠. 아, 유효하죠. 2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7번.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죠. 특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위험 부담 문제거든요. 따라서 7번.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이 발생하고요.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디귿 번째는 귀책 사유가 없다면 유언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행불능 문제로 가는 거죠. 따라서 기억되게돼서 2번에 나오죠. 3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7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경우죠.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매매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다음 날 멸실됐다면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하죠. 답은 1번이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상대방이 안 경우 무효죠. 4번 상대방과 통종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효죠. 통종하여 표시죠. 조심할 것이 뭐예요? 5번인데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유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일단은 뭐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러면 5번이 강박일까요? 만약에 강박이라면 무효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아예 뭐가 되죠? 무효죠. 무효가 다름이 없어요. 의사무능력자 다름이 없어요. 따라서 5번 총을 겨눴다면 이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5번 총을 겨누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효고 따라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하나만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 1번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배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좀 더 자세한 거 보겠죠. 2번 대금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가옥의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죠. 3번 도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는 반사배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겠죠. 4번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무효입니다. 첩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요? 누구의 첩이 돼주기로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첩이 안 돼줬더라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첩 생활을 관두기로 했어요. 관둬야죠. 이행해야죠. 따라서 그것은 뭐예요? 유효한 거죠. 따라서 5번. 더 이상 첩생활을 안겠다고 한 계약은 유효하죠. 왜요? 안겠다고 했다면 뭐예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되니까요. 보면은 저는 이게 첩계약에 나오면 조금 그래기죠. 참 요즘 세상에도 이런 게 있는가 싶은데 또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또. 그 엊그제 그 뉴스 보니까 그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 의원끼리 또 바람피다 걸려가지고요. 네, 의원끼리. 의회 의원끼리. 그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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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이 들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의원끼리 이제 또 이제 뭐. 그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그 여자 의원의 남편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또 이제 그 여자 의원한테 또 삐져가지고 또 회의하는 중에 또 뭐 욕하고 막 서로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고 막 내가 꽃뱀이냐 그 네가 꽃뱀이지 막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패선언하고 아휴 진짜
예?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자치 안 하면 안 되나요?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뭐죠? 중앙정부까지 민주주의가 되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국가는 왕정이었지만 일단 어디부터요? 지방부터 민주화가 돼가지고 자치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뭘까요? 중앙정부까지 이제 민주화됐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방부터 민주화가 된 게 아니잖아. 어디부터요? 중앙부터 민주화가 된 다음에 아래식으로 니들도 민주화하라 이런 식이니까 걔네하고 전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냥 저는 그냥 하고 싶다면 이게 뭐죠? 이렇게 크게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서울시 뭐 이렇게 이것만 하고 나머지 기초의회 이런 거 좀 싹 없애버리면 좋겠고 뭐하라고 월급 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예? 아니 세금 낭비죠. 솔직히 여러분들 지방선거 할 때 인물 댐댐이 보세요. 아 몰라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생긴 사람 찍어 그냥. 아 진짜로 이게 봐야 그 사람이 뭘 뭐 그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구회 의원 돼 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뭐 딱 보면 그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우 지가 대통령 선거 나온 줄 알아.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냥 지방의회 선거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뭐 앞에 뭐 버스 정거장에다가 에어컨 설치하게 돼. 이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냥 뭐 세종시를 뭐 서울 뭐 이렇게 나가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뭐가 이해 나죠? 뭐가 이해 안 돼? 아 공약 같은 게 이해 안 되지 뭐. 뭐 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대부분 분들이 아마 당으로 찍거나 그죠? 저는 그냥 당도 안 봐요 그냥 잘생긴 사람 이쁜 분. 아 의미가 없어요. 하기도 싫고 선거도. 뭐 너무 많고 아유 싹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다 뭐예요? 이게 세금 낭비고 국가의 경쟁력을 좀 먹는 거지. 경쟁력. 경쟁력 좀 먹는 거. 이 저 사람들이 그 먹는 것들 다 뭐예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어디 가요? 해외 연수 가 놀다 오고 그죠? 저도 지방에 출마 해 볼까? 9번입니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게 뭐 그러냐면 지방의회 출마하려면 정당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뭐지 국회의원 밑에 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이게 민주주의야. 또 다른 독재지. 예? 국회의원 안 불러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국회의원이? 저는 막 그런 거 불만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간통죄 뭐 폐지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뭐냐면 그 뭐지 학원 강사하고 학생 엄마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예, 본 거 아시겠죠? 바람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통죄가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그 격을 뭘로 처벌했냐면 뭐죠? 주거침입죄로 처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주거 침입죄가 되려면 그 가정공사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부인이 외간 남자 들어와서 바람피면 주거 침입죄. 반대로 부인이 원하지 않는데 남편이 다른 외간 여자 들어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주거 침입. 그러니까 간통죄는 지금 처벌하지 않는데 주거 침입죄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집에서 피지 말고 뭐죠? 밖에서 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문제 되지 않아요. 주거 침입죄를 처벌했더라고요. 뭐 이거 해봐야 뭐 몇 백 세 해봐야 뭐 집행유예지 뭐. 근데 실제로 왜 이러냐고 그냥 간통죄를 냅둬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간통죄가 지금 우리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지. 그죠? 국민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토론도 하고 야시게 네 마누라한테 바람만 펴봐라 야시게 그 소리 나오나 막 이렇게 막 멱살잡이도 하고 이런 거 멱살잡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뭐예요? 공론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 우리 여론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국회에서 간통죄를 폐지하는 입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났잖아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 선거구 가지고 멱살잡이할 일은 우리는 그 관심도 없어. 지들 보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 간통죄가 진짜 처벌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멱살잡이 좀 하고 그죠. TV 나와서 토론회도 좀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삿대질 좀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죠. 뭐 이런 거도. 근데 그러니까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나버리니까 토론 과정이 생겼대잖아요. 아무런 공론 과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질 않는 거예요. 간통죄는 유죄된다는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잖아요. 동성동본 불온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동본 불온도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국회에서 개정한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뭐예요? 위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국회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통해서 어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걸 막 결정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이에요? 9명이잖아. 9명이 모든 걸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지. 그러면 299명, 300명 국회의원들 왜 있는 건데? 그죠? 미친놈들이지, 그죠? 아, 뭐야. 아, 착각하다 나왔네. 9번. 10페이지 9번입니다. 10페이지. 반사질서 법률에 관한 한 8레터드로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첩계약은 모의나 첩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비 등에 관한 약정을 유효합니다. 생활비 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게 무효면 생활비 안 줘도 된다가 되잖아요. 그죠? 나쁜 놈은 너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죠? 2번. 간호사의 채용 시에 근무 기간 중 혼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모의다. 왜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자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심하든 심하든 않든 반사회지 무효죠. 답은 3번입니다.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 유효입니다. 다시 말해 좀 이따 하겠지만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요. 재임의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인 한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 답은 뭐죠? 3번. 4번. 자가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불법행위니까 아버지가 아들 내미를 뭐죠? 뺨을 한 대 때렸더니 아들이 뭐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륜이 바란다는 얘기예요. 이게 솔직히 이 판에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도 빌려간 돈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저는 이것도 판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또 얼마 말씀이 되죠? 아버지 엄마가 애를 먼저 유기하고 그럼 그 아이들은 뭐 아버지 엄마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원인을 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5살 먹은 꼬마를 막 뭐 한 달 동안 매기질 않아가지고 애가 막 편의점 와가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 상대로 불법행위로 원인으로 뭘 청구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판례 바뀌어야지 이것도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다음에 5번. 영업상의 자유를 무기한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자,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재산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그 계약은 어느 정도의 자유의 제한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하고 저하고 6시 40분에 제가 강의하기로 여러분하고 뭐한 거죠? 계약한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싶어도 와야 되잖아요. 저의 자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 지나치면
지나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보시면 여기서 무기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기한, 영원 이런 것들은 너무 뭐예요?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 이게 아니라 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한데 뭐하기 때문에 지나치기 때문에 반사회죠. 왜요? 무기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2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약정입니다.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X죠. 초과한 부분만 무효인 거죠. 그죠? 예, 초과한 부분만. 3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X죠. 인간 본성의 발언이죠. 그죠? 시험이 잘 나오죠. 4번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다. 맞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허위로 진술 증언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거는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이게 그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 받고 하기로 했다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돈을 전혀 못 주는 거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실소득은 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에 계시는 분이 서울에 와서 증언하셔야 되는데 내가 택시 운전하는데 하루 일당이 한 5만 원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 5만 원. 그러니까 일실소득. 손해보는 소득 중은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이때는 반사회적.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한 경우에도 급부가 뭐예요? 초과됐다 상당하지 않으면 이때는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당하게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요 주기로 한 돈이 뭐예요? 상당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가 뭐가 되겠어요? 달라지겠지만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이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죠.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어려운 사정을 말하죠. 왜 어려운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X. 정신적이든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되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궁박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